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247-54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9일 오후 4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지수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현재 이제 5일선을 이탈하면서 조금 강세를 못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약간 미국 장가는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나스닥은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쭉쭉쭉 잘 가고 있는 반면 우리 장은 조금 오늘 외국인 기관들의 차익 실현으로 인해 갖고 지금 오늘 하락 종목이 무려 622개, 상승 종목이 388,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는 그나마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저항 라인인 1020포인트를 돌파해주면서 장중에 1026포인트까지 찍고 조금 내려왔죠.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뭐 오늘 게임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죠. 게임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자, 오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에코프로비엠 역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고 바로 3일선 부근으로 양봉을 띄워준 이런 모습이 저는 좀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심상치가 않다. 여기서 이탈하지 않고 요 라인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지금 밑으로 간다라기보다 지금 현재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엄청납니다. 지금 기관은 조금 뭐 금융투자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기관들도 엄청나게 지금 모으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모으고 있고 외국인들이 특히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엄청나게 사주고 있다. 결국은 이제 양극재 대장주 2차전지, 최근 이제 테슬라의 어떤 강세에 따른 2차전지 강세, 그리고 이제 실적 양극재를 기반으로 한 실적 성장세, 그리고 공장 증설을 통한 양적인 성장,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워낙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라는 탄탄한 고객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SDI랑은 이제 합작법인 에코프로 EN까지 설립을 해갖고 지금 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 암튼 뭐 지금 에코프로비엠 와 엄청나네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생각했을 땐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신고가 패턴 결국에는 좀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해 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지지 라인은 여기 저가로 봐야 되겠죠. 20만 3600원 정도 지지를 보시고 일단은 내일 5일선 회복을 해주는지 여부를 봐야겠습니다. 자, 연일 뭐 흐름이 좋네요. 에코프로비엠은 수급도 좋고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2 어디 갔죠?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도 무료 추천 종목 플러스 이런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다양한 혜택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테마주 검색기, 요즘 저희 회사에서 핫한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시장도 테마주 장세, 테마주 많이 좀 활용을 테마주 검색기 많이 활용을 하셔갖고 주식 매매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